화제가 되고 있죠. 이걸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정말 말 많은 가상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 돈 벌어 먹으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 근데 기발해요 너무. 네, 우리나라에서 네. 여기에 벌써 50억 이상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청와대 땅을요 지금 중국 사람이 사고 있어 샀습니다. 샀어요? 네.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로 오는 인사이트. 빅사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전세미 프로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미 프로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빅사이즈 22번째 시간. 아, 벌써 22번째입니다. 네, 지금 100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요. 뭐 10번, 20번 넘어갔으면 이제 뭐 절반 이상 온 거죠, 뭐. 맞습니다. 100회 가는 겁니다. 그 네. 지난번에 저희가 좀 너무 조회수가 낮아서 없어질 것 같다. 징징거렸더니 4만 회 넘게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너무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환영해 주시고 네. 제작진이 조명도 바꿔줬어요. 아, 좀 은은하게 오늘 분위기 있게.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조명이 있는 이유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우리가 네. 또 다른 네. 지구를 그렇죠. 네. 살펴본다고요? 네, 오늘 네. 또 다른 지구로 또 레전드 방송 한번 또 찍어볼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구로 여행을 떠나는데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네,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이 유튜브로 보실 거잖아요. 유튜브에 메타버스 검색하시면 저희가 4개월 전쯤, 5개월, 벌써 5개월 됐네요. 5개월 전쯤에 찍었던 빅사이즈가 조회수가 32만이에요. 32만. 아, 자체 광고예요, 뭐예요? 아니,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유튜브에서 엔간한 데서 이렇게 그 오피셜하게 어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열심히 말한 데가 저희가 거의 원조격이다. 예. 네. 처음이에요, 처음. 심지어 최근에 이제 신과 함께해서 화제가 되신 김한진 교수님도 25만 뷰야. 우리가 25만 뷰보다 많아. 네, 어쨌든 그만큼 또 오늘도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보겠다라고 예. 또 얘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의욕과다 아니에요, 부소장님? 이 정도 해놔야 예. 또 나중에 검색하면 저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예,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이걸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정말 말 많은 가상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부동산 뭐예요, 이게? 요즘에 메타버스 키워드 계속 뜨고 있죠. 네네. 2007년부터 이미 이거를 학술적으로 좀 연구했었던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데서 메타버스를 총 4가지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로깅, 그 다음에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 하면 되게 뭐 VR 끼고 막 이런 가상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증강현실은 쉽게 말하면 포켓몬고 같은 거. 아, 그렇죠. 네, 현실 안에서 그렇죠. 뭔가 새로운 어떤 가상이 이렇게 투여된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전달해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로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SNS.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을 기록하는 또 다른 공간.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은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하는 런닝 이런 거 뛸 때 뭐 이런 것들 런닝고 예,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이고 또 가상 세계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입니다. 게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니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네. 포트나이트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어떤 가상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게 이제 거울 세계. 그러니까는 미러 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 약간 예측해보건데 거울이 이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 있는 걸 똑같이 이렇게 비춰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상의 공간과 외재적인 게 같이 있는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구글 어스 같은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구를 또 하나의 지구나 또 하나의 것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도 그렇고 카카오 지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거나 거기에 어떤 뭐 예를 들면 가게를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거울 세계라고 하는 컨셉 안에서 이걸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계속 커지면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마치 가상의 게임 공간에서 뭔가 우리가 즐겁게 놀이를 하듯 네. 가상의 부동산 혹은 가상의 지구도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일종의 가상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고 네. 가상현실에 똑같은 지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안에 지금 땅들을 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말씀하신 것대로고 네. 지금까지는 게임이라고 하면 네.
게임을 만든 회사가 당연히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예를 들면은 게임의 요소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의 숲 얘기를 하면 네네. 동물의 숲 안에서 그냥 동물의 숲을 만든 회사에서 그 안에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로블록스라는 게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알죠, 알죠. 해보셨어요? 예. 해보진 않았고 네. 이제 제 아들이 네. 그거를 유튜브로 엄청 봐요. 그 저도 같이 보는데 네. 아 저걸 왜 할까는 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네. 굉장히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제페토든 로블록스 이런 맞아요. 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떤 그 사용자가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방을 만들어요. 그럼 그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요. 네. 근데 그 방 안에다가 내가 뭐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방 안에서 무슨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러면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장료를 낸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 게임상에서 누군가가 게임을 만드는 가상의 공간이 있다면 네. 그 땅을 팔면 건물주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참 사람들이 네. 돈 벌어 먹으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 근데 기발해요 너무. 네. 게임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네. 그 게임 안에 어떤 세계나 집 안에서 롤러코스터나 게임을 만든 사람이 돈도 받는데 뭐 그럴 거면은 공간도 파는 거군요. 공간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 세계, 가상 예. 뭐 부동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네. 그런 곳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디센트럴드 뭐 이래가지고 어떤 그 가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상 화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가상 화폐의 코인과 연동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여기에 벌써 50억 이상을 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네, 사람들이 현실 네. 돈을 50억 이상 이미 투자를 가짜 부동산 사는데 네, 가짜 부동산 사는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2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적을 모르는 게 1등.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적으로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1등.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 얼스2라고 하는 녀석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다 빨라 우리나라 사람들 네. 정말 얼스2요. 네. 그러니까 얼스1이 이제 우리가 사는 얼스고 2가 그렇죠? 이제 가상인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네. 지구를 그냥 똑같이 그림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상 세계 기존에 있었던 가상 부동산은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로블록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로블록스 월드 같은 네. 또 하나의 그냥 게임상의 가상 세계를 좀 그림을 그려 놨었던 게 많았어요. 네,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게임 지도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리니지나 뭐 옛날 게임 보면 게임의 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맵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거 일부씩을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얘는 아예 어차피 만들 거면 그냥 지구 전체로 가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를 똑같이 모델링을 한 겁니다. 아, 뭐 국가나 도시가 다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얘네들이 구글 아까 말씀 우리 구글 지도 있잖아요. 네. 구글 얼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구글 얼스 많이 들어가 봤죠. 거기 가면 정말 전 세계가 막 되게 막 디테일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생각을 한 건데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10 곱하기 10 다 격자를 쪼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바다든 산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일괄적으로 지구 전체를 타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타일을 무조건 다 $0.1씩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네. 네. 가상 부동산이다라고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얼스2가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건데, 네. 그 다단계처럼 제가 구매를 하고, 구매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뭔가 비용을 더 주거나 이런 이제 다단계 구조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로 이게 또 잘 팔리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레벨을 나눠서 기본 단가들이 계속 올라가요. 아 미국에 처음 간 거예요. 아, 서부 개척 시대네. 네, 서부 개척 시대예요. 네. 그럼 서부 개척 시대에 다 이거 깃발 꼽는 거죠. 내 땅, 네. 내 땅, 내 땅 그러고 있다가 텍사스 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꼽는 것 같으니까 $0.1 말고 여기는 기본 단가가 $0.2야, $0.5야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국가별로 사람들한테 경쟁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실제로 네네. 우리가 못 사는 땅들 있잖아요. 이걸 구매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청와대. 청와대 살 수 있어요? 구매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사고 싶은데? 여기 여의도 이 금사라기 땅. 구매하고 싶잖아요. 사고 싶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러면 이제 사람들을 또 열받게 만들어. 어떻게 왜요? 하느냐? 우리나라 청와대 땅을요. 지금 중국 사람이 사고 샀습니다. 샀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괜히 이제 게임상인데도 이게 온라인의 가상인데도 이게
열받죠. 그거 알고서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에 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면서 지금 많이 돈 쓰신 것 같은데 50억 샀다고 했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네. 독도 근처 땅이 아주 재밌습니다 요즘에. 아 흥미롭네. 네, 독도에다가 어떤 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구매를 했는데 네. 독도 주변을 독도 포함해서 그 영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다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네. 국기를 이렇게 붙이는데 네. 독도 러브 코리아 이렇게 산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네. 아 이분은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또 사요? 독도라는 이 도에다가 이 도면 디귿이잖아요. 네. 디귿 옆에 여기만 사는 거야. 그건 미음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독도 러브 코리아가 독도 러브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상 세계에서도 이 국가간의 땅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얼스2라는 회사가 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 이거 얼스2 판매 조작 방송이네 이거 빨리 해야 돼 이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가상화폐 그러니까 그 가상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마치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입니다. 코인이 상장할 때는 코인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ICO라고 하는 백서를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코인의 목적.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환경을 위한 뭐 코인이다. 그럼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을 너네들이 구매를 하면 그걸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그거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맞아요. 너에게 돌려주겠다. 네.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백서 보면 뭐 우리는 금 가격하고 연동시켜 놓겠다라든지 그렇죠. 네. 본인들의 어떤 목표를 백서 안에 놓는데 네. 이것도 약간 백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 결국에는 가상의 부동산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들의 목표들이 있어요. 오. 예를 들면 이 얼스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건 3단계 그림이에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일단은 그냥 모든 전직으로 분양하는 거고 분양을 한 다음에 각 땅별로 이들이 광고를 달거나 혹은 그 땅을 재판매해서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그림은 전체 지구에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상의 게임 네, 같은 거. 네, 우리가 네. 이제 이른바 메타버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얼스2라고 하는 월드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카지노를 짓는다. 그럼 카지노를 라스베가스에 지어야 또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 얼스2의 라스베가스 땅에다가 누군가가 카지노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림은 카지노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 마치 앱스토어처럼 누군가가 앱을 만들듯이 카지노를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드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서울에 만들 수도 있지만 라스베가스에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한테 또 뭐 돈을 내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야 되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땅들에서 프리미엄이 붙으면 예를 들면 아까 청와대 이런 데는 아 벌써 붙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지금은 아직 땅 간의 거래입니다. 네네네.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닌데 올랐습니까 가격이?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이런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4,700달러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요? 네.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데들. 그러니까는 네. 전반적으로는 막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예를 들면 강남도 아직 한 평에 막 예, 한 평이 아니죠. 거기만 3평 기준 한 우리나라 네. 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아직. 아, 빨리 사러 가야겠네. 아,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만. 자, 이래서 내가 이래서 조장 방송 우리 아니라는 거야. 주, 네. 이렇게 혹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처럼 만약에 시장이 커지게 되면 네. 이 안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 공장 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 테슬라가 직접 가서 산다든지 예전에 그쵸. 왜 우리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네. www 네. 주소 있잖아요. 아, 그거랑 비슷한 거죠. 먼저 사놓는 것처럼 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네. 계속 말씀드린 이게 왜 코인이나 기본적인 거랑 비슷하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코인의 ICO보다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우리의 현실의 지구는 하나잖아요. 네. 근데 가상의 지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코인이랑 똑같네. 이게 지금 요즘에도 네. 알트코인처럼 코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얼스2라고 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구글 지도에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글 얼스에. 그럼 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팀장님이 갑자기 IT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도 똑같이 구글 얼스 기반으로 만들 거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지도만 우리에서 하나 해볼래요? 우리나라만 팔아보자. 우리만 팔아보나요? 돈 받고 뜨자 여기. 진도지 코인 되나요? 진도지 코인. 야! 진돗개 만세 K-POP. 거기 K-POP으로 팔겠다 이랬는데. 예. 아니, 예, 이런 식으로 저처럼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사람들이 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에 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이 컨셉, 그러니까 얼스 2 컨셉은 그냥 일반적인 메타버스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는 VR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미 또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는 VR 기기를 끼고 하겠다 이런 가상 세계도 있고요. 네, 가상 부동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또 어떤 프로젝트들은 아 그래도 현실과 연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뭐 어떤 컨셉인지 모르는데 실제로 있는 부동산과 네.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가상의 세계를 뭔가 일치시켜서 예를 들면은 네. 가상의 세계 어딘가에서 부동산을 뭐 실제 부동산한테 연계하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다른 지구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될까?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비전인데 그 비전을 정말로 이 회사가 이룰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까처럼 진짜 이거를 현재 파는 게 다단계처럼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뭐 재미 있죠?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제 누구 추천하고 코드 같은 거 주면 좀 깎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최악의 경우 이 얼스2를 만든 놈들이 제2의 아, 만든 놈들이? 조두팔이 돼가지고 아 조두팔이 돼서 이거를 네. 진짜 사기치려고 네. 마음먹고 이거 날라버리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이 김선달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만약에 긍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여러 개 나오지만 이 안에서 가장 신뢰받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 정말 대표적으로 그쵸. 비트코인처럼 돼가지고 실제로 이게 정말 거래가 활발해지면 네. 이게 또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쵸. 경우의 수가 다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컨셉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NFT를 연계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플랫폼이 만약에 튈 수 없게 한마디로 이제 대체 불가 코인에다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위치에 대해서 아예 도장을 찍자. 네네. 그렇게 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시켜놓자. 뭐 이런 방식으로 연계를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얼스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인하고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0.1달러 기준이고 현금으로 도는데 네.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인하고 연동돼 있는 데들에서 조금씩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게 그 아타리라는 혹시 회사 아세요? 아타리? 게임. 아니, 옛날에 게임 회사잖아요. 예, 예. 게임 회사. 아타리가 최근에 그런 그 카지노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카지노를 이 디센트럴랜드 안에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쉬워요. 일론 머스크 꼬셔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헤이 머스크 막 이러면서 이제 가격 쭉 올라가요. 그냥 얼스2 물음표? 아니 뭐 테슬라 얼스2 물음표? 그러니까요. 이런 건 이제 쭉 가나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테슬라 네. 부지 고기 실제로 사가지고 네. 거기다 공장 짓고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와, 그 난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스2 안에서 네. 이 테슬라 부지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지기도 하죠.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인을 경험하면서 그치.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선점하면 진짜 얼리버드가 되면 그쵸? 이걸로 정말 또 혹시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하나 사볼까? 근데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해볼까 네. 이런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은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쵸. 굉장히 약간 두려움도 있지만 약간의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이거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글로벌로 나오네요. 참 묘하네요. 아 이거 예. 저희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장 방송은 아니고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변화라는 것에 이런 게 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인도 여전히 예금자 보호 같은 거 안 되는 이유 네. 처음에 코인의 거래소들 우리는 거래소라는 단어를 듣고 당연히 기존의 그 주식을 생각하면서 네. 당연히 거래소니까 보호가 되겠지 당연히 거래소니까 뭔가 인증이 되겠지 또 ICO라고 하니까 IPO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 상장되는 코인들은 건강하겠지 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되게 많이 이해하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사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가상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스터디를 해야 혹시나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계속 떠들면은 혹해가지고 나도 사볼까 이래서 샀다가 이거 어이구 먹튀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0.1달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주 소량으로 그냥 재미삼아 사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워낙 또 투자에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현혹돼서 하시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현재 보니까 다른 플레이어의 추천 코드를 받으면 5% 할인해 주네요. 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댓글에 추천 코드 못 달릴지도 몰라요. 나 좀 추천해 줘. 아 우리가 당장 지금 가입해서 추천 코드 나 지금 너무 하고 되나? 싶어 미치겠어. 여러분 이래서 위험한 네. 겁니다. 맞아요, 이게 혹해요, 혹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만약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의 개념으로 아직 접근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즐긴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좀 같아요. 해본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강남땅 솔직히 언제 사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농담처럼 네.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왜 우주를 또 파는 곳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과 좀 네. 비슷한 컨셉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뭐 이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 있잖아요. 네. 본적. 그런 것도 의미 있네요. 의미 있게. 네. 우리 아들 태어난 병원 네.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뭐 만약에 싼 가격이라면 갑자기 그러니까 미래의 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빨리 우리 집부터 찾아와야 되겠는데 저는 그냥 한 1달러 네. 정도는 그래 네. 뭐 2달러? 네. 뭐 이 정도는 해놔도 그냥 네. 재밌지 않을까 의미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뭐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갑자기 이게 하늘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투자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할수록 위험하다니까요. 저도 그쵸. 갑자기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미래 아들한테 미래 아들이 아니라 지금의 아들이죠. 뭘 또 날 생각이에요? 아들아, 아니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그러니까요. 아파트는 없더라도 네. 내가 너 이 땅을 게임상에서 너에게 물려줄게. 아니 진짜요. 그런 생각이 이 사람 만든 사람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네. 된다라는 거예요? 뭐 백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이 얼스투 네. 프로젝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로블록스 같은 컨셉인데 특정 땅에서 그걸 팔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일어나고 광고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직은 뭐 어떤 게임이 될지 뭐가 될지 뭐 정확히 지금 입장이 나온 건 없죠. 네, 그러니까 네. 그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3단계를 보면 처음에 이제 거의 게임의 형태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얼스투가 말하는 게 게임의 형태다 보니까 네, 뭐 네. 다른 데들은 게임이 아니라 뭐 현실과 어떻게 접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트코인 생기듯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어떤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뭐 이런 곳들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스투가 현재 보니까 새 토지를 구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구매한 토지들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새 아예 아무도 지금 사지 않은 땅은 새롭게 사는 것이고 누군가 사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네. 거래를 통해서 웃돈을 주고서 맞아요. 사는 형태로 진짜 현재 우리 어떤 부동산과 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이게 또 여담이 뭐냐면 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아시아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 네. 부동산도 좋아하잖아요. 부동산에 에이. 좀 집착하는 어떤 민족들이 에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이. 개인 투자 순위들을 보면 개인은 이제 중국이나 뭐 아니면 이태리 사람들도 있었던 미국,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좀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마크들을 마치 우리가 옛날 부루마블, 땅따먹기, 오두의 마블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네. 막 사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얼스투라고 할 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로 중국에서도 이걸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은 여전히 초기 시장이고 네. 이 안에서 누가 이것의 패권을 잡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마치 제가 볼 때는 코인으로 치면 코인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화폐 단위가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랬죠. 이걸 기반으로 뭘 해보겠다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더리움 초기나 아니면 그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으로 조금 넘어가는 뭐 이런 타이밍인 것 같아서 네네.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중국에서도 야 이거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 지구가 나오고 야 우리 얼스투에 투자하지 말고
중국 플랫폼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몇몇 중국 플랫폼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거를 차지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0.1달러로 사면은 보니까 이게 시세가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 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실제로 한번 가입해서 한번 사는 모습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구매 구매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저 구매할 의향이 있어요. 네. 일단은 뭐 구매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회원 가입부터 한번 해보자고. 왜냐면 좋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구매하려면 페이팔이나 이런 좀 그래요? 연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일단은 우리가 땅을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죠. 좋아요, 네, 실제로. 좋아요. 네. 아니 왜냐면 0.1달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투기 알겠습니다. 조장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재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게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22,261% 상승. 이거 코인 사이트랑 비슷하네. 노스 코리아도 12,207% 상승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북한 땅 지금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미국은 57,000%가 넘게 뭐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 어디예요? 세인트 페리에 뭐 이상한 땅들, 홀리시 뭐 이런 데들. 제가 알고 있고 바티칸 이런 데도 엄청 비싸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유명한 곳들은 뭐 비싸지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네. 가입이 자 일단 가입은 했고요. 가입을 했더니 보이세요 지금 이 각 국가가 패권 보이세요? 패권 여기 제가 들어가봤더니. 네. 지도가 쭉 이렇게 깔리네요. 땅별로. 그래갖고 어느 나라에서 샀는지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박스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게임적인 요소로 사람을 참 이 사람들 약간 이런 하네. 국뽕 심리도 또 자극을 하고 있네요. 얼스2가. 타이를 살 거면 누르래요. 그러면 이제 구매가 된대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궁금하니까 강남부터 한번 가보죠. 강남. 아니 강남역. 뭐 이거 투기하지 말라더니 왜 또 강남부터 욕심내요. 강남의 한복판을 중국이 샀어요. 네. 영국도 샀고. 네. 우리나라 땅 비싸다고 이제 소문이 났나? 강남은 지금 점유율이 높으니까. 그렇네요. 타일당 단가가 22달러가 넘어요. 영국이 산데. 우리 그냥 인천공항 가봐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앞바다나 뭐 이런데. 인천공항. 그런 데로 딱 한 필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타일이라고 했죠. 인천공항 요금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공항 요금소. 빈대가 있죠. 어머나. 중국이 인천공항 샀어요 다. 근데 빈 공간이 있어요? 요 앞에 부지들, 요 앞에 부지들은 다 비었습니다. 요런 데는 거기 우리 알박기 하자. 알박기 도로 내려고 할 때 중국 놈들이 중국 놈들이 이렇게 팔지 마. 얼스 투 메탈 이렇게 팔지 마. 이렇게 지금 벌써 기분이 좋아요. 막 지금 막 이만큼 골랐어요. 이만큼.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땅이 타일당 단가가 22달러까지 올랐네요. 지금 그래요? 이게 다 보면은 프라이스 포 타일인데 그럼 하나만 사요. 아무데도 안 산 데들을 눌러봤더니 아니 이럴 거면은 여기 왜 사요? 이거 딴 데 사야지. 이럴 거 그러면은 이럴 거면 일단은 자 여의도 한번 갑시다. 여의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의미 있게 3프로TV 요 부지를 한번 삽시다. 여기 주소가 노출이 될 텐데. 자 한번 3프로TV 그럼 여의도 역 부지. 옆으로 사요. 여의도 역.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의도 역. 네. 여의도동. 이게 확실히 그 구글 지도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명확하게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여의도 여기서 이제 별로 안 궁금하신 건데 그걸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글 지도에 제가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제가 나와요. 어디? 예전에 이제 친구 집 앞에서 아주 옛날이에요.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친구 집 앞에서 자고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차가 지나가면서 우리 찍었나 봐요. 근데 뒷모습이 나와요. 진짜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이런 플랫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 지도 기반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도 충분히 메타버스 만들 수 있고 제가 여기가 KBS 신관 지났고요. 좋아요. KBS 신관 지나서 왜 이렇게 신중히 골라요? 아무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우리 3프로 찾고 있잖아. 3프로 건물. 오를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은근 들어가니까 이게 욕심이 나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보면 켄싱턴 호텔이 있어요. 여기 켄싱턴 호텔. 네. 켄싱턴 호텔 근처는 이미 다 사놨어. 이게 사람들이 보세요. 이 길가는 안 사고 그러네. 호텔만 샀어요. 호텔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타일 근데 여전히 여기도 타일이 기본 단가야. 22.36이래. 그러니까 아직 보니까는 특정 지역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는 네. 거 쉽네요. 거기가 다 나뉘어져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히트맵이나 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예를 들어 네. 특정 지역을 구매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마켓 밸류가 얼마고 바이 나우 프라이스가 얼마다. 그래서 바이 나우를 딱 누르면 그럼 이제 이렇게 페이먼트가 나옵니다. 아, 바로.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이 나오네. 네, 어느 지역을 어떻게 사고 돈 얼마다. 이래서 이제 여기다가 현금을 이제 크레딧 카드 등록을 해서 사면 사는 거예요. 야,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네요. 근데 네. 내가 볼 때 이거 방송 네. 나가면 다들 사시나? 보신 분들이 아, 재미로라도 네. 한 필지 정도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미리 아니.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저는 소개해드리는 아. 거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쵸. 봐요. 네. 이 저희가 게임적인 요소가 있진 않고 그냥 지도에 그런 사서 거 같네요, 구매했잖아요. 지금은. 그랬더니 솔직히 감흥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더니 그냥 어, 구매되는구나 끝이야?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얼스2 저희가 이제 가상 부동산이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짚어드린 거고요. 네. 뭐 판단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진짜 대세가 되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미 정부에서도 올해 말에까지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되게 많이 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혹은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또 최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 유행이고 어떤 그 화두를 만들려고 계속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단어 다음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이미 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예. 관련 산업이나 관련 시장들은 올 연말 혹은 내년에 오히려 더 커질 것 같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러한 어떤 가상부동산이나 가상의 세계, 가상의 플랫폼에 뭔가가 만들어지고 투자되는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플랫폼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네. 재미있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은 한번 제가 네. 쫙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를 우리 김 부소장님이 메타버스는 어쨌든 전문가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얼스2 가상 부동산과 관련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더 레전드 방송 찍을 만한 아이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쌤이 프로와 저는 전쌤이 프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죠. 여러분이 원할 때 빨리 부르세요. 네, 만나요. 안녕. 안녕. 오오오 오른다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아씨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 기초교육